안녕하세요, 텍스프리입니다. 비행기표를 제가 샀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가장 최근 영상이 올라간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3월 첫째 주, 이제 정확히 무슨 요일날 가겠다, 출국을 하겠다, 이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캘거리 파일럿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비행기표를 결제하기 전날 제가 마지막으로 주정부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근데 주정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싹 사라지고 7일, 8일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갑자기 그 2일만 격리하고 음성을 받으면 밖에 나갈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7일, 8일 이후로 이제 나갈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저는 또 저를 픽업해 주실 고용주분이랑 이런 것도 맞춰야 되고, 에어비앤비 예약을 조금 길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도 다시 연락하고 기간을 설정하고, 또 하필 그때 제가 예약을 하려고 했던 에어비앤비가 예약이 걸려 있어서 다른 에어비앤비를 알아보고, 한국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퇴근하고 퇴근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없어서 주말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1월 27일 날 주정부 홈페이지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다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1월 30일 캐나다 총리가 또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캘거리로 입국을 하면은 저는 뭐 이틀 격리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2월 3일 이후에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총 4개의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을 할 수 있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3일 동안 그곳에 있는 다음에 음성을 받으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개인이 구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이 호텔 비용이 2,000불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했을 때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일단 한국에서 제가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고 가야 되는 그 비용 25만원 정도가 되겠고, 항공값, 항공기 이제 100만원, 그 다음에 호텔비 2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자가격리를 해야 될 때 이 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 토탈 한 5,000불 생각해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돈이 지금 입국했을 때 비용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돈을 제가 사실 뭐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이 돈을 들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또 일들이 있었어요. 잘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일을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LMIA가 나온 거는 10월 말이었어요. 그때부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언제 들어가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지금 1월 중순이 됐을 때 이제 매니저님이 저한테 연락 주셔서 2월 중순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최대한 빨리 들어오는 쪽으로 수정을 하고, 만약에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지 못할 때는 우리도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만약에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라도 어떤 사람을 비자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들어와라 했을 때 바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비자를 그동안 그 진행했던 이유가 없으니까 뭐 다른 사람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 이렇게 연락할 때 계속 미스가 나고 제가 막 일주일씩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했고, 이번에 이제 준비해서 가서는 정말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뭐 그럴 수 있지,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 나랑은 조금 다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그동안은 했었습니다. 월요일날 연락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 와서 뭐 언제 들어와라 이런 것도 저는 사실 불만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저한테 욕을 한 건 아니지만 나랑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참, 내가 앞으로 가서 같이 이 사람이랑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도 내가 존중받지 못한 상태로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게 가능한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뭐 진짜 차 사고가 날 뻔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왔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랬었으면 물론 사과를 하셨겠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이 안 될 때 술 관련된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캐나다를 준비하면서 든 시간이나 비용이나 그런 걸 다 했을 때 300만원, 4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총 들었고, 지금 만약에 제가 입국을 했을 때 또 그 정도의 돈이 들어야 돼요.
호텔이랑 이런 것까지 다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다른 곳을 구해서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진 다음에, 올해 안에 괜찮아진 다음에 그때 다시 컨택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이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할 때는 조금 잘 준비해서 가고, 힘든 게 있어 좀 이렇게 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다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돈을 들였으니까, 시간을 들였으니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있었지만, 지금은 돈도 돈대로 들어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뭔가 좋은 환경에서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커지니까, 뭐 그런 걸다 배제하더라도 코로나가 아직은 캐나다가 심하니까 조금 모험에 진짜 최악의 악의 악의 상황에 내가 지금 출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정말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제가 어떻게 뭐 하겠다 정확하게 결정을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물론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저랑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의 정말 팩트니까 아마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게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졌을 때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수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계속 그냥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도 난감하고, 근데 고영주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나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신 거니까, 이건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서로의 입장 차이에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캐나다에서 3일 동안 격리하면서 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기사가 발표나고 다시 매니저님이랑 통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비행기표를 예약해서 들어오는 쪽으로 하자라고 하시는데, 일단 그럼 저도 자금을 정확히 제가 계산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3일 동안 격리하는 거는 뭐 200만 원 낸다고 격리를 한다고 해. 그러면은 자가격리는 어디서 할 것인지 다시 또 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네, 많이 혼돈에 휩싸여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캐나다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학원 같은 데서는 원래 다음 달 초나 뭐 중순에 입국을 예정하시던 분들한테는 이게 시행되기 전인 2월 3일 전에 입국을 해야 되니까 바로 이번 주에 막 출국을 해라 뭐 이렇게 연락이 가고 이렇다고 하는데, 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비행기표 샀어요, 아, 이제 갑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게 됐고, 나는 아직은 결정을 못했지만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돈을 그동안 썼던 돈이 아까워서 그냥 간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네, 굉장히 고민이 사실 많이 되는 거는 인간적으로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돈이 들어서 이게 아까워서 내가 했던 게 있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런 상황도 맞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더 나아가야 되고, 가도 코로나는 무섭고, 이런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나을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제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나중에 괜찮아지면 가라던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네, 고민을 많이 해볼 생각이고, 조금 정리가 되고 정해지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